gotta get up.최신 인기 가요는 물론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히리릭 날아가 추억 속의 가요까지 함께 만나봅니다. 최신 인기 가요와 추억의 가요 톱10을 동시에 잡는 차트! 러브게임만의 크로스 차트! 금주의 인기 가요 톱10! 금주 인기가 탑10 유재필의 느낌 있는 클래스로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가자! 요 클래스 what class oh promise 9 class 유재필의 느낌 있는 클래스 필이 팍팍 오는 promise 9 class입니다. 2018년 대중의 주목을 받으면서 아홉 소녀가 가요계에 데뷔했습니다. 순수하고 소녀소녀한 컨셉을 보여주면서 피톤치드 돌로 불리며 큰 사랑 받았고요. 이번 미니 3집 타이틀곡 제목 Feel Good처럼 그냥 듣기만 해도 기분 좋고 보면 더 기분 좋은 노래로 컴백했습니다. 구색조 매력이 돋보이는 Promise 9 Class! 오늘은 Promise 9의 굿파일즈 지선, 지원이와 금주의 인기가요 톱10 달려봅니다. 가자! 가자! 프로미스 9에 두 분 모셨습니다. 전체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둘, 셋. 안녕하세요. 프로미스 9입니다. 반갑습니다. 한 분씩 개인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프로미스 9 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프로미스 9 지원이 친구 지선입니다. 지원이 친구 지선씨. 굿파일즈 너무 오랜만에 나와가지고 네. 이제 목 빠지게 기다렸잖아요. 너무 기대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번에 이제 실력이 또 훌쩍 늘어서 역대급 안무와 함께 등장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현 씨도 원래 하이텐션 굉장히 흥이 많은데 네, 우리 옆에 월드클래스 흥이거든요. 클래스! 월드클래스! 오, feel good, feel good! 유재 feel good! Yeah. 어때요? 너무 똑같으세요, 진짜로. 무대랑. 아니, 활동이 겹쳤더라고요. 네. 럿밤 할 때. 아, 그때 보면서 뭐 어떤 생각했습니까? 에너지가 장난이 아니신 거예요. 아, 그렇죠. 막 방방 뛰시면서 네. 춤 노래 다 하시는데 저게 바로 카메라를 잡아먹는 에너지구나. 그렇구나. 예, 그런 생각했어요. 진짜. 네. 뭐라도 잡아먹어야죠. 네. 카메라라도. 근데 뭐 지원 씨도 워낙 에너지가 많으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오늘 뭐 하이텐션으로 좀 잘 부탁드리고요. 아, 네. 네네. 지선 씨는 또 ASMR 제가 네. 들었는데 오늘 또 마지막에 또 네. 예, 예쁜 모습도 많이 보여주세요. 네. 들려주세요. 아니, 좀 상반된 캐릭터긴 한데 구팔즈라도 네. 상반되게 우리는 보지만 둘은 또 은근히 잘 맞는다 뭐 이런 거 있어요? 은근히 막 맞아. 먹을 거 같은 게 매운 거 빼곤 잘 맞아. 아. 그리고 둘만 아는 뭔가 말할 수 없는 그게 있기는 해요. 맞아요.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있나요? 네, 말할 수 없는 비밀은 아닌데 뭔가 눈빛? 시그널이라 해야 되나요? 텐션은 뭔가 좀 다른데 네. 성격이 네. 비슷해요. 네, 맞아요. 성격이 네. 비슷해요. 뭔가 아 뭐라 그래야 되지? 아, 그러니까 성격은 비슷한데 텐션이 다르니까 네. 수가 있군요. 네. 저희도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요. 아니 오늘 두 분이 어떻게 두 분 얘기대로 잘 맞는지 아니면 아닌지 저희가 평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달달달. 자, 오늘은 두 분이 주인공이라서요. 1998년 노래와 1998년생 가수를 크로스 차트로 이어드릴 거예요. 이제 98즈니까 네. 두 분이 태어났을 그 해 어떤 음악들이 많은 사랑을 받았는지 그리고 또 요즘에 98년생 가수들은 누가 있는지 크로스 차트로 이어드립니다. 먼저 네. 1998년 노래부터 시작할게요. 노래만 들어도 수줍어지고 애교를 부리게 됩니다. 아잇 아잇 배부표 큐트송 베이비복스의 야이야이야가 1998년 노래 7위 차지했습니다. 베이비복스 야이야이야 흐르고 있고요. 우주소녀의 첫 유닛 우주소녀 쪼꼬미가 리메이크하기도 했습니다. 거기는 또 굉장히 그 이미지가 단신의 이미지로 예, 굉장히 큰 사랑받고 있거든요. 네. 쪼꼬미. 쪼꼬미 귀엽잖아요. 여기 두 분은 팀 내에서 네. 아, 요즘 난 이런 걸 담당하고 있다. 저는 요즘 자칭 섹시 큐리. 자칭 섹시 큐리. 네네. 자칭입니다. 본인 피셜입니다. 네. 제 피셜이에요. 예, 네. 근데 뭐 우리 플라버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예. 지선 씨는요? 저는 자칭 큐리를 네. 가져갈 수 큐리 섹시라 했나요? 네네. 아,
그러면 센 거로 한번 해요. 몽환. 네. 몽환. 아, 전 몽환으로 하겠습니다. 아, 그래, 몽환. 괜찮다. 몽환. 괜찮다. 예, 예, 음악을 컬러로 하면 완전히 다른 네, 그런 앞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이미지 저희가 불러드릴게요. 큐리 섹시와 몽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와. 아, 계속해서 1998년생 가수 7위 공개할게요. 노래 좋고 퍼포먼스 좋고 멤버들 간의 케미도 좋아요. 프로미 98즈 프로미스나인의 지원 지선이 1998년생 가수 7위를 차지했습니다. 축하 축하! We are good! 아, 되게 민망. 좋아요. 자, 바로 이 곡입니다. Feel Good 들고 있습니다. 예, 이제 흥이 이제 점점 차오르고 있습니다. 아, 춤을 잘 추시는데 아유, 알려주시더라고요. 우리 메인 보컬이면서 춤도 잘 추죠. 아이, 그럼요. 이번에 뮤직비디오가 5일 만에 1000만 뷰를 돌파하면서 역대 최단 기록을 세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 축하. 감사합니다. 1000만 뷰. 네, 사실 이게 쉽지 않잖아요. 네. 오랜만에 나오는 컴백이라 좀 부담도 있었을 것 그쵸. 같은데 이 1000만 뷰 소식 들었을 때 느낌 어땠습니까? 아무래도 오랜만에 나온 뮤비다 보니까 아, 플로버들이 우리를 기억할까 아, 이런 걱정이 있었는데 네, 다행히 다들 잘 살다가 이렇게 찾아와주셔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 한 1년 3개월 동안 잘 살다가 이번에 또 다 또 네. 찾아오죠. 또 새로운 지원... 플로버들도 있고 아, 그렇죠 그렇죠. 플로버들에게 감사 인사 좀 전해주세요. 지원씨 영상 보시고 여러분, 카메라 보시고 여러분 지금 바로 클릭하세요. 우리 뮤비 항상 감사합니다. 어, 큐리 섹시 잘한다 잘한다. 예, 몽환적으로 ASMR 버전으로 우리 플로버들에게 짧게 예,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메시지 전해주세요. 지선씨 플로버 오늘도 잘 자고 뮤비 봐줘요. 몽환적이다. 거의 들리랑 말랑 들리랑 말랑. 예, 고의 매력입니다. 예, 지선씨의 매력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안무가 또 역대급이라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처음 등장부터 막 뒤집고 옆으로 눕고 네. 뭐 앞에 초반에 안무가 너무 세더라고요. 와, 시작을 사로잡았죠. 그래, 그렇죠. 막 세롬 씨 들리고 지원 씨 들리고 그래, 막 지원 씨 들리고 네. 아니 사실 어땠습니까? 그 들리는 안무 할 때 들리는 저는 네 명이 예. 네, 전혀 막 불안하지 않고 오히려 미안해요. 아, 다 잘 들어줘요 멤버들이? 네. 이게 또 네. 드는 멤버들도 안 불안해서 네. 약간 보는 사람들만 걱정을 하지 저희는 막 들리고 있군. 아. 근데 좀 깃털처럼 가볍나요? 들릴 때? 가볍죠. 들 때? 굳이 따지면 약간 물에 젖은 깃털. 아 그래도 젖었네요. 네네. 어, 젖긴 젖었는데 그래도 깃털은 네, 그렇죠. 깃털은 깃털이다. 예. 뮤직비디오 촬영하면서 좀 네. 어려웠던 점이나 아, 우리 플러버들 요거는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뭐 고생한 씬 같은 거 있어요? 아무래도 이번에 근무신이 조금 많아서 길었죠. 네. 거의 잠을 못 자고 새벽까지. 찍었는데 네, 근데 오랜만에 찍어보니까 네. 너무 재밌더라고요. 오랜만이라. 잠을 못 자도. 네. 그래서 저희가 좀 이제 다 이틀 촬영을 했는데 이틀 샵을 가야 되는 시간이 네. 저희가 첫날 뮤비 끝난 시간이 된 거예요. 아침이 된 거군요. 네, 그래서 막 원래는 아, 졸렸다 이래야 되는데 야 겹쳤어 겹쳤어 긍정의 에너지로
야, 지우고 나가. 이렇게 그 정도면 거의 정신 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약간 그런 거 같은데. 무시해, 무시해. 그렇죠. 그 정도면 정신 놓은 거죠. 네. 예. 아니 그러면 그렇게 정신 놓은 상태에서 촬영한 씬들이 전부 군무 씬입니까? 단체 씬입니까? 네, 거의 뭐 네. 아 거의 다. 예, 여러분 그런 비하인드가 있었고요. 예. 아 그래서 뮤직비디오를 또 많은 분들이 검색해서 봐주셨으면 좋겠고 가장 너무 힘들어했던 체력적으로 힘들어했던 멤버 누가 있습니까? 그렇게 다들 정신을 놔가면서 촬영할 때 저희는 뭐 돌아가면서 한 명씩 아, 이렇게 네. 그런 타이밍이 오는 거 같아요. 예, 아, 돌아가면서 그렇죠. 돌아가면서 예, 살짝 시들어요. 그렇죠. 시들어요. 그래서 뭐 한 명이 이렇게 풀이 죽어 있으면 예. 저희는 또 가서 이렇게 띄우고 으쌰으쌰 해주고서 이런 편인 것 같아요. 지원 씨도 좀 풀이 죽어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럼요. 예. 저도 저는 금방 또 이렇게 막 했다가 또 막 금방 또 아, 그런 스타일. 예. 그럼 누가 좀 지선 씨 어떤 식으로 으쌰으쌰 해줍니까? 전 냅둬 이런. 아, 약간 냅두는 스타일이구나. 냅두거나 밥을 주거나. 네. 아 밥을 주거나. 네. 아니 뭐 그럼 됐죠 뭐. 맞아요. 예. 금방 금방 충전이 돼가지고. 아. 그렇죠 그렇죠. 빨리빨리 충전되니까. 여러분 뮤직비디오 이야기 비하인드를 좀 알려드려. 였고요. 계속해서 1998년 노래 6위 공개합니다. 인간은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는 걸 증명해주는 노래죠. 남자들이라면 한 번쯤 불러봤을 어찌합니까 어떻게 할까요. 임재범의 고해가 1998년 노래 6위 차지했습니다. 고해 흐르고 있고요. 계속해서 1998년생 가수 6위 공개합니다. 무대 위아래 갭차이가 어마어마한 그룹입니다. 카리스마를 맡고 있는 아이들의 소연과 수진이 1998년 가수 6위 차지했습니다. 아이들 담디담디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전소연 씨가 팀의 작사 작곡 프로듀싱을 다 맡고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네. 지원 씨가 물고기 그 비하인드 좀 듣고 싶어요. 처음에 뭐 어떻게 작업 영감을 얻게 됐는지 작사에 참여를 그렇죠. 하신 거죠? 작사를 뭔가 방 안에서 이 곡입니다. 네 맞아요. 곡입니다. 예. 방 안에서 뭔가 좀 가볍게 쓰고 싶어서 뭔가 방 안에 있는 저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쓴 곡인데 물고기의 시선에서 뭔가 유리 안에 갇힌 그런 물고기지만 눈을 감으면 펼쳐지는 그런 무한한 즐거움은 약간 뭐 그런 상상 속에서 놀고 있는 그런 걸 생각하면서 쓴 건데 되게 가볍게 네. 써가지고 되게 수루룩 잘 써졌던 것 같아요. 그럼 그 물고기는 광어였나요? 연어였나요? 무슨 물고기였나요? 상상할 때 네. 니모 같은 물고기 니모 니모 네. 아, 아 니모 아 그 예쁜 거 해줘요 니모 니모로 네 니모로 상상을 하셨구나. 네. 본인 이제 작사한 것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뭐 단어 키워드 네. 있습니까? 이 곡 전체 중에 그 비 상 기억이 나지 않나. 정신 차려요 니모 상상 속을 헤엄쳐 이런 것도 있어요. 그 부분 제일 네, 좋아요? 제일 좋아해요. 상상 속을 귀엽죠. 헤엄쳐 네. 그게 좀 전에 말한 그 포인트하고 딱 맞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니모의 상상 네. 그리고 요즘에 다들 집콕을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한테 비유를 할 수 있어서 되게 재밌게 듣기 좋더라고요. 비유적이다 보니까 그렇죠. 아니 1년 3개월 동안 앨범 준비는 했겠지만 그래도 또 그냥 혼자 또 있는 시간들도 있었잖아요. 뭐 하고 지냈어요? 저는 운동을 취미로 필라테스. 했고 웨이트를 좀 더 많이 웨이트를 하셨어요? 저는 웨이트를 좋아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좀 카페 다니는 걸 좋아해서 커피를 너무 좋아해요. 커피 마시러 좀 여기저기 근교도 나가보고 마실 나가듯이 네. 그렇죠. 활동할 때는 그렇게 못하니까 그리고 좋은 경험이 되잖아요 또 네. 지원 씨는 뭐 하고 지냈어요? 저는 집순이라 가지고요. 집에서 뭐 휴대폰 하거나 뭐 만들 수도 있고 만드는 성격은 아니에요. 저는 그럼 가사 써요? 네 가사를 진짜 자주 써요. 네.
써놓은 뭐 노트 같은 거 좀 많이 있어요? 아니 저는 폰으로 이렇게 네. 항상 생각날 때마다 쓰거든요. 아 그냥 어디 네. 노트가 아니라 바로바로 네. 쓸 수 있게. 네. 그럼 키워드만 적어놔요? 어떻게 해요? 키워드를 생각하고 쭉 이렇게 한번 생각할 때만 쓰고 항상 샤워할 때 뭔가 생각이 많이 그래, 나더라고요. 그래 그러면 이효리 씨도 그러던데 샤워할 때 갑자기 뭐가 생각이 나서 맞아요. 그 휴대폰도 없는데 그래도 맞아요, 급하게 맞아요. 막 뭘 해놔야 된대요. 맞아요 맞아요. 똑같네요. 네 맞아요. 신기하다. 그래 그러니까 네. 사람이 아마 샤워하고 그럴 때 또 어떤 그런 에너지나 엘돈필이 네. 나오나 봐요. 저도 샤워할 때 클라스 제가 좀 많이 썼거든요. 와, 클라스 월드 클라스 제 샤워는 저의 모습을 거울로 보음으로써 가사들이 좀 입혀지더라고요. 아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당당한 뭐, 샤워. 네, 워드 클래스 뭐 이렇게. 아, 이번에 지원 씨 물고기는 샤워하면서 쓴 가사는 아니죠? 아, 그건 그냥 집콕하면서 쓴 거죠. 집콕하면서 네, 네, 그렇죠. 나중에 또 이제 샤워하면서 쓴 가사 다음 앨범에 네. 공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1998년 노래 5위 공개할게요. 우수한 히트곡을 만든 장본인입니다. 영원한 딴따라 박진영 씨의 허니가 1998년 노래 5위 차지했습니다. 박진영 씨는 농구 덕후로 불릴 정도로 농구에 대한 사랑이 대단한데요. 지원 씨의 또 승마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육대에서. 네. 근데 진짜 그때 멋있었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긴장도 꽤 했죠? 엄청 했어요. 그쵸? 엄청 떨었어요. 네. 그때 금메달을 네. 맞아요. 금메달을 따신 거구나. 네. 사실 또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말이랑 하는 거라서 네. 금메달이 더 의미 있었을 것 같은데 네, 그때 생각하면 뭐 못했던 얘기나 뭐 고마웠던 사람이나 못한 얘기 있습니까? 그때 멤버들이 응원을 진짜 많이 해주셨거든요. 예. 전날까지만 해도 제가 잠을 좀 못 잤어요.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근데 같은 방 쓰는 채영 씨랑 하영 씨가 막 1등 할 수 있다. 뭐 언니 잘하잖아 이러면서 되게 자신감을 많이 키워줬던 네. 것 같고 예. 다른 멤버들도 뭔가 연락으로 되게 응원을 많이 해줬어요. 아, 그래서 네. 고맙다고. 네. 예. 너무 고마워요. 아 진짜 1등은 쉽지 않거든요. 네. 예. 영상 여러분 검색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 지선 씨는 네. 아무래도 웨이트 이런 거 좋아하면은 네. 예. 뭐 혹시 아육대나 이런 데 나가고 싶은 종목 있어요? 멤버들이 추천을 최근에 네. 언제부턴가 많이 해주고 있어요. 네네. 제가 아육대 뭘 나가라고. 네. 단점이 네. 제가 승부욕이 없어요. 냅둬. 아, 맞아, 네. 맞아. 승부욕이 없으면 아육대 안 돼요. 네. 약간 네. 평화주의자신 거죠? 약간 네. 경쟁이라기보다는 우리는 하나야. 약간. 네, 약간. 이기고 싶어 하시는데 뭐 어쩔 수 없지. 그렇지, 그렇죠. 예. 그런 사람은 아육대 안 맞아요. 아, 지원 씨 옆에서 속. 옆에서 보면 속 터지겠어. 무게를 되게 잘 쳐. 제가 중량을 좀 네. 쳐요. 3대, 500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안 세봤는데. 네. 근데 이런 분들이 중량엔 강하지. 아. 왜냐면 끈기가 있거든, 저런 분들은. 맞아, 맞아. 승부욕은 없어도. 지금 계산하고. 180이면 네. 거의 저랑 비슷한 거예요. 진짜로? 아, 저도 요즘에 시작해가지고. 아, 그렇게 보실 거예요? 아, 저는 잘 몰라가지고. 아, 이게 한 60 정도로 3개. 네. 그러면 엄청 하는 거네요, 지금. 지선씨가. 네, 근데 최근에는 좀 멤버들이랑 있다 보니까 제가 커져 있어서 무게를 안 들고 있긴 해요. 그렇군요. 이제 또 걸그룹 또 가는 쉐입을 위해서. 네. 예. 원래 좋아하는 거는 예, 중량을 좀 즐긴다.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다른 쪽, 승부욕인데 좀 다른 쪽의 승부욕이 자신과의 있네요. 자신과의 싸움의 승부욕이 있으신 그렇네. 것 같아요. 이게 남과의 싸움의 승부욕이 있어요. 네. 아육대를 하는데. 맞아요. 그렇네요. 아, 두 분은 확실히 다른 게 맞네요. 이렇게 증명이 하나가 됐습니다. 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1998년생 가수 5위 공개합니다. 기억 속 널 삼킨 자 이즈라고 오블리비아 때 주문을 외워도 잊혀지지 않는 비주얼을 가졌죠. 러블리즈의 막내 예인이 1998년생 가수 5위 차지했어요. 박소연의 Love Love Game, Love Love Game. 박소연과 함께 즐거운 사랑 노래하네. 박소연의
박소현의 러브게임, 금주의 인기가요 탑10, 개그맨 유재필씨, 프로미스나인의 지선지원씨 함께하고 있습니다. 영상 보실 수 있어요. 방송 끝난 직후에 SBS 라디오 에라오 너튜브 계정을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너튜브 검색창에 프로미스나인 러브게임 혹은 프로미스나인 박소현 검색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1998년 노래 4위 공개할게요. 한겨울에 이 노래 들으면 몸은 추워도 고막은 따뜻했습니다. 겨울 시즌송 잭스키스의 커플이 1998년 노래 4위 차지했습니다. 커플 흐르고 있고요. 계속해서 1998년생 가수 4위 공개합니다. 아스트로에게 입덕문이 열리는 순간 나가는 출구는 없어지죠. 파워 청량미 보여주는 아스트로 문빈이 1998년 가수 4위 차지했습니다. 아스트로 넉 흐르고 있습니다. 아스트로의 문빈 씨의 워너비 커버 영상 보셨죠? 네. 아 진짜 그 조회수가 어마어마하거든요. 맞아. 대단합니다. 그래서 또 우리 지원 씨한테 혹시 요즘에 꽂힌 음악이나 혹시 커버하고 싶은 음악 있을까? 아, 사실 요즘 하영 언니가 추천해준 노래가 있어요. 뭐요? 선우정아 선배님의 도망가자? 아, 나 너무 좋아해. 어떻게 하지? 아, 우리 지원 씨 스타일이 지금 선우정아 딱 하길래 도망가. 선배님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지원 씨 진짜 이거 한번 들어봅시다. 한 두 소절만. 두 소절만. 진짜 제가 앞에 정말 엉망으로 깔아드렸으니까. 진짜 우리 메인 보컬. 예,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 지원 씨가. 아, 근데 아까 섹시 큐트라 그랬는데 이건 또 다른 장르거든요. 네, 완전 다르죠. 완전 다른 장르인데 한 두 소절만 부탁드려요. 5, 6, 7, 8. 에코. 감사합니다. 너랑 있을게 이렇게 손 내밀면 내가 잡을게 있을까 두려울게 어디를 간다 해도 우린 서로를 꼭 붙잡고 있으니 오! 오! 오, 멋있다. 저희 메인 보컬입니다. 멋있다. 도망가자. 아, 정말 도망가자. 뭐 팀에서는 이런 컬러의 음악을 뭐 타이틀곡에서 할 수가 없지만 그냥 지원 씨의 컬러가 이 컬러인 거예요. 네. 도망가자라는 곡이었습니다. 아니 노래 추천을 그 지선 씨도 네. 계속해서 해주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SNS 그래, 통해서 하고 있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혹시 우리 팬분들한테 혹은 러브게임 청취자들한테 아 요 음악 살짝 괜찮다 추천하고 싶은 거 있어요? 살짝 요즘 가을이 되니까. 네. 네. 아이유 선배님의 잔잔한 곡들을 제가 많이 듣게 되더라고요. 어떤 노래 있어요? 이 날씨 밤편지. 밤편지 이 밤. 네. 이 밤만 좀 불러주시면 안 돼요? 이 밤. 아 끝이에요? 이 밤. 이 밤. 왜요? 그거만 부탁드려요. 밤 광고하시는 줄 알았네. 네, 이 밤. 아 진짜 밤편지를 한번 써가지고 지선 씨 목소리로 ASMR을 한번 쳐. 오 괜찮다. 아 그 지금 가사 생각나요? 이 밤 뭐지? 그날은 반딧불이 가사가 너무 예쁘다. 듀엣을 하고 있네요. 그래. 당신의 야 해줘 빨리 이렇게 해. 야 기회야. 그날에 붙일게요. 아 클라스를 듀엣하자고요? 아 나중에 진짜 이 가사를 네. ASMR로 한번 읽어줘요. 아, 좋습니다. 아, 너무 좋겠다. 네. 아 나중에 러브게임 영상에 저희가 한번 올릴 수 있으면 올려볼게요. 아, 왜냐면 가사가 너무 좋거든요. 이 가사가 반편지니까 그야말로 서정적이죠. 네, 지선 씨 목소리를 올려보도록 몽환적이게 하겠습니다. 몽환적으로 예 계속해서 1998년 노래 3위 공개할게요.
멜빵 바지 입고 가방 메고 방방 뛰어주면 큐트 끝판왕 무대 완성. 레전드 걸그룹 핑클의 내 남자친구에게가 1998년 노래 3위 차지했습니다. 내 남자친구에게 흐르고 있습니다. 이효리 씨가 뭐 올해 많은 예능에서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캐릭터로. 두 분은 프로미스나인 전체에 나가고 싶은 예능 혹은 개인적으로 탐나는 예능 있으면 좀 얘기해 주세요. 제가 지선이가 꼭 나가줬으면 하는 예능. 추천 부탁드려요. 뭔가 요리도 잘하고 하니까. 우리 노장금. 그 뭔가 요리하는 거요? 네. 요리하는 프로. 낚시에서. 네. 낚시에서 이렇게 요리하는 네. 프로 같은 꼭 나가줬으면 좋겠어요. 아니 근데 낚시나 이런 야외 활동을 많이 하고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요리를 잘하는 건데. 맞아요. 그렇죠. 그럼 낚시는 잘 뭐? 도시어부? 도시어부 같은 거 원해요? 네. 도시어부 원해요? 도시어부 좋죠. 좋아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막 전참 씨 같은 거. 저희가 매니저님들이랑 네. 케미가 너무 좋아요. 제작진 여러분 연락 부탁드립니다. 저희 대기실에서 매니저님들이랑 푸시업 대결을 하고 있습니다. 푸시업 역시. 푸시업 대결. 아 그럼 누가 제일 역시 3대 180. 아니 그러면 어떻게 지선 씨가 가장 좀 이렇게 지원이가 제일 잘해. 지원 잘해. 아 뭐야. 아니 그렇게 열심히 헬스 하신다더니. 네. 악발이 승부욕이 아니 약간 이주 씨 느낌 있어. 지원 씨한테. 진짜. 나 그런 예능의 그 싹이 보여요 지원 씨한테. 비슷하다는 얘기를 혹시 처음 들어요? 아 저희 실장님께서 봐봐 어떻게 약간 승부욕 생기시나요 미주 씨 예능으로? 너무 선배님이어서 미주 씨 흥은 너무 저 세상 네. 텐션이어가지고 이 세상 텐션이 필요합니다. 예, 거기에 우리 지원 씨 추천. 네 뭐라고? 지원 씨 추천 이 세상 텐션에. 이 세상 텐션에. 그래서 전참 씨를 하면은 요건 좀 새로운 정보네요. 연락 주셨으면 좋겠고 또 개인적으로 지선 씨가 지원 씨 추천 부탁드려요. 뭐 복면가왕이나 이런 거 뭐 최고지. 근데 지선 씨가 추천하는 건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복면가왕은 좀 더 나중에 이렇게 얼굴을 딱 열었을 때 와 할 때쯤에 나갔으면 그렇죠. 되고 더 많이 알려져서 네. 예. 지원, 하영, 채영이 승부욕이 엄청 강해요. 승부욕. 그래서 네. 런닝맨을 채영까지 같이 네. 괜찮다. 런닝맨. 승부욕이 엄청 강해요. 네. 맞아요. 그 세 사람이 또 캐릭터가 있으니까 네. 하영 씨하고 괜찮은 거 잘 달리세요? 잘 달리세요? 아니요. 잘 도망 다녀요. 저는. 말 타고 달리는 거 아니에요? 말처럼 뛰어다닐 수 있어. 아니요. 승부욕 있으니까 그 세 분 네. 런닝맨에서 꼭 불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영 씨하고 채영 씨하고 네. 우리 지원 씨하고 나중에 또 예능 프로그램에서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1998년 가수 3위 공개할게요. 무한확장 그룹답게 앨범이 나올 때마다 매력 5조 5억개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중 NCT의 청순 담당 정우가 1998년 가수 3위 차지했습니다. 엔시티 127의 영웅 흐르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받으면은 이 엔시티 멤버들이 매운 거를 숙소에서 시켜 먹고 많이도 해소한대요. 좋네요. 프로미스나인은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라면 뭐 딱히 뭐가 있을까요? 저희도 먹습니다. 요즘 좀 먹는 거 뭐 있어요? 요즘 꽂힌 거? 다 같이. 예. 네. 양갈비요. 양갈비요? 양꼬치. 양꼬치. 양꼬치를 근데 숙소에서 배달로? 아니요, 저희는 가서도 먹고. 가서도. 근데 또. 좀 외식을 잘 못하니까 네네. 못하죠. 배달을 좀 많이 먹긴 하죠. 그렇죠. 잘 나오더라고. 그럼요. 양꼬치 잘 구워서 냄새 없이 그냥 네 맞아요. 가서 배달되니까 양꼬치와 양고기에 꽂혀 있고 네. 예. 매운 거는 사실 멤버들이 많이 좋아하지 않아서 저랑 새로운 언니는 정말 잘 먹는데 네, 다른 멤버들이 매운 새우 띵을 네. 먹어도 네. 매워해요. 아이고. 그것도 매워하시면 그러니까 다 못 먹지. 시키기가 좀 애매하죠. 네. 지현 씨는 앞으로도 도전해볼 마음은 없죠? 저는 좋아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래 제가. 알아요. 네. 저도 매운 걸 잘 못 먹어요. 저도 못 먹어요. 네. 매운 거. 우리는 다 이해해요. 지현 씨 마음.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매운 거는 좀 자제 부탁드립니다. 네.
아 둘이서 시켜서 먹으면 되잖아요. 매운 거 좋아하니까. 그렇죠. 둘이서 시켜 먹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닭발 같은 거. 예, 그런 맛있겠다. 예, 그래 그런 또 매력이 있는데 먹으면 맵죠. 맞아요, 예. 맞아요. 계속해서 1998년 노래 2위 공개할게요. 다섯 줄기의 빛이 희망을 노래하는 느낌입니다. 지금까지도 사랑받는 H.O.T의 빛이 1998년 노래 2위 차지했습니다. 빛 H.O.T고요. 계속해서 1998년생 가수 2위 공개합니다. 파워 청순, 격정 아련, 청량 마녀까지 못하는 컨셉이 없는 분들이죠. 화수분 컨셉돌 여자친구의 신비 엄지가 1998년생 가수 2위 차지했습니다. 엄지 씨는 현재 오디오 쇼에서 예 호스트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말 굉장히 잘하거든요. 조리 있게. 우리 지선 씨도 ASMR 좋아하고 해서 목소리가 네. 또 많은 분들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네. 라디오 혹시 DJ 쪽에 예. 제가 라디오를 욕심. 너무 좋아해서 네. 그 인스타 네. 아이디를 라디오 헤르츠처럼 해놨어요. 오, 그래요. 네. 그렇게 너무 좋아하니까 음악 추천도 잘하고 네. 너무 잘 맞는 것 같은데 본인 감사... 목소리랑 시간대가 어디가 잘 맞을 것 같아요? 전 아무래도 좀 저녁 해지고 나서가 아, 맞지 않을까. 늦게. 혹시 6시는 아니죠? 아닙니다. 노리고 있으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8시 이후로 예. 해가 요즘 늦게지더라고요. 네. 맞아 맞아. 요즘에 늦게져요. 늦게지는 아, 그래도 잠자기, 승부욕 없으셔서 괜찮아요. 승부욕이 없으셔서 아니야 승부욕 없어서 얼마나 다행이에요. 네. 아, 양보해주셔서 감사드려요. 네. 앞으로 또 라디오 DJ로도 네. 뭐 활약할 수 있거든요. 충분히 네. 예, 응원하고 파이팅.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98지 신비 씨는 네. 전소연 씨랑 청아 씨랑 슬기 씨랑 해가지고 아, 유닛을 알죠. 그 유닛 유명하거든요. 네. 혹시 같이 무대 서보고 싶은 선배님이나 친구 있어요? 우리 프로미스 나인은 아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청아 선배님 너무 좋아해가지고 네, 춤을 같이 해보고 싶어요? 노래를 보고 싶어요? 둘다요. 둘 다. 춤이랑 노래 둘다 네. 너무 잘하시니까 네. 꼭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아 청아 씨랑 해보고 싶다. 아이린 슬기처럼 청아 아, 지원 어, 좋다. 예. 그리고 지선 씨는요? 전 요즘에 좀 예전 백투더 네. 2000년대가 유행이잖아요. 네. 저도 그 추억에 젖어가지고 그 세대에 핫했던 분들이랑 어. 같이 하고 싶어요. 피아라 선배님들이랑 어. 네. 아 롤리폴리 야, 그렇구나. 너무 좋아. 아 그 시대 음악 지금 생각나는 거 뭐 있어요? 티아라 선배님 있고 또 누구? 요즘 순듬명 네 뭐 있어요? 네. 그쵸, 더블S50이 선배님들 아 진짜 그렇네. 아, 저희가 딱 그 세대라 가지고 네. 유키스 만만하니 네. 네. 하 여기 시끄러. 어 그렇네. 어 잘한다 잘한다. 어 뭐라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시끄러. 바로 나옵니다. 아 그러니까 2000년대 그런 음악으로 아니 선배님들하고 해도 되고 또 같은 98지끼리 그 시대 음악을 어, 다시 좀 좋다. 새롭게 해도 좋다. 되죠. 어 사실 티아라 하는 명곡이 많잖아요. 진짜 많죠. 예, 그래서 98끼리 모여가지고 그런 무대해도 좋을 텐데 아, 또 저희가 또 기대하고 있을게요. 아유, 듣고 예. 계시죠? 예, 듣고 계시죠? 연락 주세요. 꼭이요. 어 이제 1위만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1998년 노래 1위 공개합니다. 독보적인 카리스마로 무대를 압도했습니다. 대한민국 섹시 퀸 엄정화의 포이즌이 1998년 노래 1위 차지했습니다. 축하 축하! 축하. 엄정화 포이즌 흐르고 있습니다. 엄정화 씨가 너튜브로 열일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지선 씨의 ASMR 영상을 보다가 그 알고리즘 연결돼가지고 프로미스 나인 보신 분들이 많다고 알고 계시죠? 네. 그런 얘기가 들려올 때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뿌듯하죠. 그리고 저도 이제 좀 많이 보는 편인데 네. 이제 팬분들이 아니셨는데 본 분들은 저를 지선 씨라 그래요. 아, 네네. 아. 그래서 막 어머 지선 씨 보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멤버들 너무 매력 있네요. 네. 막 밝고 재밌네요. 이런 걸 보면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그렇죠. 보람이 있죠. 네. 예. 제가 지선 씨가 ASMR로 본인 파트 부르는 건 제가 들었는데 우리 지원 씨가 이제 ASMR로 사실 본인 파트 부를 일이 없잖아요. 그쵸? 항상 메인 보컬이다 보니까. 그쵸, 콜라보하지 않는 이상. 그렇죠. 그래서 본인 파트를 ASMR로 가능합니까? ASMR. 그럼요. 가능해요. 지금 갑자기 부탁드리는 건데. 섹시큐리. 섹시큐리로 부탁드립니다. 5, 6, 7, 8. 여기서 아름다워 있는 그대로 말여. 와. 아, 여러분 이어폰으로 잘 들으셔야 이걸 들을 수 있습니다. 거의 뭐 이거는 이걸 근데 속삭이다 말다 속삭이다 말다. 왜냐면 그 텐션이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좀 처음 도전을 한번 해봤습니다. 중간에 자자자가 뭐죠? 아야야 뭐 네? 약간 아야야 이를 듣지 않아요? 아 우우 우우였구나. 코러스. 코러스. 정말 잘 들어봤습니다. 아니 이게 속삭여 보니까 어때요? 속 터져요? 한번 ASMR 같이 해본 적 있는데 저는 식은땀이 나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안 맞아. 너무 힘들어. 그렇죠. 지원 씨랑 안 맞아. 안 왜냐면 답답하니까. 지원 씨 오히려 약간 더 크게 하는 걸 원하시는데. 그렇지. 그렇죠. 예, 맞아요. 이게 두 분이 반대 성향도 있고 맞는 성향도 있고 맞아요, 그렇습니다. 맞아요. 엄정아 씨가 배우로도 큰 활약을 하고 있는데 네, 팀 내에 규리 씨가 또 열일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멤버의 연기를 보면서 두 분도 혹시 기회가 된다면 아, 나 이런 역할 연락 주세요 하는 거 있어요? 저는 사실 뮤지컬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해야죠. 네. 해야지. 메인 보컬을 해야죠. 뮤지컬 좋다. 기회가 된다면? 뭐 뮤지컬이 근데 여러 개가 있는데 어떤 거 좋아요? 뭐 이렇게 밝은 것도 있고 또 딥한 것도 있고 한데 아무래도 아직 지금 네. 뭔가 20대 맞게. 제가 초반인 맞게 네, 뭐 맘마미아 이런 거네요? 네, 너무 좋죠. 맘마미아 같은 거 시켜만 주신다면 네. 뭐든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아까 저랑 잠시 듀엣 했잖아요. 네. 아, 눈이 맑으세요. 아유, 맑아요. 네, 뮤지컬 하기에 너무 좋은 눈빛을 갖고 계셔서 네 뮤지컬 기대하겠습니다. 듀엣 꼭 다시 한번 잘 들어볼게요. 제가 영상 볼 때. 우리 지선 씨는 뭐 어떤 거 원해요? 저는 캐릭터. 연기라기보단 요즘에 좀 너튜브가 강하잖아요. 그래, 너무 사랑받고 있어서. 제가 재밌게 보는 장르 중 하나가 약간 페이크 다큐라 해야 되나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연기도 가미된. 네, 네. 페이크 되게 다큐. 되게 상황은 에? 저게 말이 돼? 이런데 약간 이들만 진짜서 웃긴 그런 그렇죠. 포인트가 너무 좋아서 네. 그런 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잘할 것 같아요. 그래 잘할 것 같아요. 앞으로 너튜브에 많은 영상을 좀 다양하게 올려주세요. 네. 그 팀이 같이 페이크 네. 다큐를 너무 채널에 좋아요. 올려도 될 것 같아요. 대기실에서 모습을. 네. 좋다. 팔굽혀펴기 하는 그거를 거. 올리고 이제 전참채에서 연락 오길 기다리는 거죠. 거기까지. 그럼 먼저 짧게 영상을 한 5분짜리 영상을 올리고. 이거 추진해봐야겠다. 네, 근데 우리 지선 씨는 잘할 것 같아요. 같아서 맞아요. 그리고 멤버들이 또 도와주니까 맞아요. 영상 올라오길 제가 기다리고 있을게요. 네. 자, 이제 1998년생 가수 1위 공개할게요. 이리 보나 저리 보나 끼와 텐션이 폭발하는 그룹이죠. 세븐틴의 끼 담당 승관, 비주얼 담당 버논이 1998년생 가수 1위 차지했고요. Left and Right 흐르고 있습니다. 축하! 필 굿. Promise 9이 오랜만에 컴백했고요. 타이틀곡입니다. 이 곡을 끝곡으로 들으면서 마무리할 텐데 지선 씨 오늘 어땠습니까? 오랜만에 또 러브게임에 찾아왔는데 이렇게 텐션 좋게 또 도란도란 얘기 나눠가서 너무 즐겁네요. 도란도란. 도란도란. 오늘 지원 씨하고 케미는 잘 맞은 것 같아요? 네, 뭐 역시나였습니다. 역시나. 역시나. 지원 씨 오늘 네. 어땠어요?
저는 처음인데 너무너무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아, 기대 뭘 기대했어요? 너무 기대하고 있었어요. 아, 진짜요? 네. 아, 진짜. 네. 그리고 또 유재필 선배님 네, 네. 직접 이렇게 옆에서 보게 되니까 너무너무 신기하고. 그렇죠. 네. 에너지 많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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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너무 언제 아니에요. 언제 기회 되면 듀엣 한번 해요. 아, 좋아요. 아, 아 좋아요. 우리 메인 보컬 메인 보컬인데. 아, 트로트로. 어, 트로트. 트로트가 유행이잖아요. 어, 트로트 좋아요. 아니, 트로트. 트로트 한 두 소절 지금 가사 생각나는 거 있어요?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둘, 셋, 넷. 사랑의 파트. 사랑의 파트리가 찾았나 봐요. 당신 없이 못 살아. 나는 못 살아. 당신은 주입니다. 음정은 뭐 안 맞았지만 뭐 느낌으로. 아 근데 진짜 눈빛이 살아 있으세요. 네. 약간 홍진영 선배님의 눈빛보다도 약간 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아 약간 미주 씨 느낌이 있어서 앞으로 예능에서 우리 지원 씨의 활약 기대하도록 하겠고요. 손동작이 살아 있으세요. 어 그리고 우리 지선 씨는 ASMR과 우리 너튜브 콘텐츠에서 다양한 콘텐츠로 저희가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을게요. 네. 다음에 컴백은 조금 빨리 네. 서둘러서 나와주세요. 플로버 사랑해요로 마무리할게요. 네, 네. 둘, 셋. 플로버 사랑해요. 안녕. 안녕. 여기서 나름다워 있는 그대로 말이야. 박소연의 Love Love Game, Love Love Game. 박소연과 함께 즐거운 사랑 노래. 박소연의 Love Game.